그러면 내일 혹시나 지금 뭐 처음 이렇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뉴스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고 난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지금 1년간 끌었습니다. 1년간 끌었고 내일 드디어 겨우 원래는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되었어야 되지만 재검표도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지금 대법원이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재검표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유성수 변호사님 그리고 문수정 변호사님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재판 법정에 들어가서 네. 뭔가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유성수 변호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릴 게 이제 간단하게 그 법원에서 내일 그 검증기일이나 이 감정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떻게 명령이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지금 문수정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재검표에 있어서 아니면은 이 검증기일에 1년 만에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소한의 전제사항, 최소한의 전제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법원이나 선관위가 이걸 본다면, 이건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이죠. 전제. 요청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재판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전제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전제사항조차 깨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법원입니다. 아, 이거 자료 제가 그건 제가 조절할게요. 네네. 밝기는요. 네. 법원에서 나온 검증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고,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검증 일시는 내일입니다. 2021년 6월 28일 9시 30분. 네, 사건은 이 사건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많이 제기됐었지만 그 많이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중에 원고 민경욱 피고 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장. 그래서 실제로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을 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내일 검증 장소는 인천지방법원 501호 중회의실입니다. 그리고 검증 사항이라고 돼서 별지와 같은 해서 이 명령이 6월 3일날 나왔었습니다. 6월 3일날 나왔었고요. 자, 검증의 내용 중에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보기가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이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검증 개시하고 검증물, 그러니까 투표지, 투표 관계 서류, 이렇게 증거 보존된 것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와서 그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30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0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항입니다. 나항 보시면은 시간으로 보시면 10시부터 11시, 1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전 투표지 QR코드 인식 또는 분석 비교 방법 시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헌상으로만 보면 법원에서 나온 명령은 사전 투표지 QR코드 분석하겠다. 그리고 또 인식하고 분석하고 QR코드를 분석하겠다는 거죠. QR코드를 분석 비교하겠다. 뭐 이런 방법을 시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명확한데 저희가 주장한 건 명확합니다. 이미지 대조를 해야 된다.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QR코드를 추출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QR코드 데이터는 이미지 파일로 추출한 QR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는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게 분명히 지난 그간의 재판에서 이뤄진 일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문헌상으로는 이미지 파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연이라고 되어 있죠. 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원고 측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요. 현장에서 사전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한묶음, 후보자별 한묶음이니까 4명의 후보자니까 100매씩 4명 하면 400매가 되겠습니다. 400매를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미지를 생성한 뒤에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QR코드를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온 얘기 중에 저희가 주장했던, 주장한 게 아니라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 받아들여진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다 받아들여진 내용인데, 여기까지 4월, 작년 4월 15일날 생성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전투표지를, 투표지 그 자체를 QR코드 리더기로 찍어보겠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원시적으로 그냥 한 장 한 장 찍어서 QR코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그리고 나서 양자의 시행 방식과 결과를 확인 대조해서 QR코드 인식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1시간입니다. 이걸 1시간 동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겁니다. QR코드 리더기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R코드 리더기로 QR코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한 적이 없고, 피고 선관위조차도 얘기한 적이 없고, 당연히 지난번 법정, 그러니까 4월 15일 변론기일까지의 그간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전혀 얘기가 된, 누가 신청한 방법도 아니에요. 저 방법을 갑자기 법원이 일방적으로 꺼내들고 있고, 일방적으로 꺼내든 저 방법을 기존에 우리가 주장했던 이미지 파일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렇게 QR코드를 추출하는 이 방법하고 비교를 해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QR코드 리더기가 잘 되면 그걸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일단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일단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는 QR코드 리더기라는 방법은, 리더기를 통해 스캔하는 방법은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판부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QR코드를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부분 명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시부터 11시 10분 동안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10만 명이나 되는걸요? 네, 10분. 10분 만에. 자,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보전된 선거인 명부, 그러니까 서류로 뽑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전돼서 지금 투표지 상자와 함께 지금 보전되어 있는데요. 그 명부의 현상을 확인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원고는 이제 저희들이죠. 우리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열람복사 허용해달라고 한 거는 저 선거인 명부가 아닙니다. 저 선거인 명부 아니고요. 기존에 저 보전되어 있는 종이 선거인 명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예, 제출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안 보여준 거를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선거인 명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원고 쪽에서는 이미 전자통합선거인 명부하고 실제 선거인 명부 보전되어 있는 거든, 너네가 종이로 제출한 거든 그것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열람등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 내용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10분 동안 뭐 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선거인 명부는 실제로는 선거 개시 전에 후보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제공할 수 있죠. 제공할 수 있게 복사 열람 다 되는 건데, 굳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열람 범위를 정하겠다. 아니, 이미 결람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도 그걸 다시 열람을 허용하고 말고를 선거니까 뭐 법정이 대부분이 정해주겠다. 아니, 왜 법은 왜 만들어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피고 선관위가 법원을 속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근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 선관위가 이미 저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재판도 하는데 진짜. 네, 재판도 하는
선거할 때 후보자는 누구나 열람당사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선관위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아직까지도 법원이 제대로 결정을 안 하고 저거를 그날 10분 동안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네. 네, 계속하시죠. 네. 자, 그리고 가장 문제인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 11시 10분부터 17시까지로 재검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별 유무효표 수량을 수검표로 다시 확인하고, 유무효 판정 또는 투표지의 진부에 이의가 있는 투표지의 현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정을 위한 투표지를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모두 다 전통적인 수개표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수개표 방식을 그냥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빠져 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온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서,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QR코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고 분석하는 추가적인 감정 방법, 검증 방법이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그동안 재판 경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QR코드 리더기하고 스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결론에 따라서 전수 이미지 파일을 모두 다 획득할 수 있는 투표지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을 획득해야 되고, 그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4월 15일날 개표 당일날 추출된 이미지 파일하고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재검표를 하고 있는 11시 10분부터 17시 사이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전제사항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재검표를 하면서 결국은 수검표를 하잖아요. 수검표를 하는데 어차피 처음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실제로 투표지 분류기가 지금 두 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팅되어 있으면. 아니, 그 수검표를 하고 그 실제로 그 자신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도 분류기도 돌려야 되잖아요. 네. 분류기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 분류기에 결국 이미지 파일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 가지고 그냥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 간단한 것을 지금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그동안 법정,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면 법정에서 재판에서 전혀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QR코드 리더기 스캔이라는 방법을 비교해서 어떤 게 우위에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 이미 그 재판이 특정 당사자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그 QR코드 리더기 직접 보셨나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다이소에? 아, 그게. 다이소에서 설마 다이소 제품 아니겠지? 아니, 법원에 보통 들어오면 QR 체크인 하는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네. 법원에는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게 오류 인식률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금요일 날 오후에 이 재검표장을 세팅하는데 창관을 들어가신 문수정 변호사님이 왜 우리가 이런 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선거일 명부 확인 딱 10분 준 게, 이게 일단 제가 봤을 땐 열람 복사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이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돼 있나 그거 확인한다는 거고, 특히 선거인 명부는 지금 봉인이 되어 있어요. 봉투 안에 들어가 있어서 테이프 위에 붙이고 거기에 선관인 사람들 도장 빵빵빵빵 찍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봉인을 뜯고 그 다음에 열람 복사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열람을 해주겠다, 복사를 해주겠다, 그걸 오케이 해주겠다, 그거를 10분 동안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중회의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딱 중회의실이에요. 정말 좁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이 네이버나 그런 데 쳐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문병호 사건 재검표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 정말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표를 위한 책상 4개가 하고, 그리고 대법관들이 앉는 3개의 자리, 그리고 맨 뒤에 뭐 변호사 기타 등등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의자 9개 놓으니까 정말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요. 그럼 원고인의 연락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당신들이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전혀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너희들 선거인 명부로 조사해라 라고 했으면서 정작 그런 장소를 주지 않은 것은 명백히 우리들의 검증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특히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요일에 전자기 표기를 우리는 원래 10대를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실제 투표 용지를, 투표지를 전자기 표기를 빠르게 스캔을 해서 그 이미지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일 봉인을 풀어야 되는 그 이미지랑, 그리고 4.15 당시. 당시 생산된 네, 이미지랑. 그 두 개를 비교하자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미 4.15 당시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법원에 있어요. USB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법원에 보관해 놓은 투표지만 빨리 스캔을 해서 이미지 파일을 먼저 우리들이 획득을 하고 수거표하는 동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상원이 오케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되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기 표기를 우리가 10개 달라고 그랬는데 피고가 멋대로 2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그래 그냥 두 대로 합시다 하고 두 대로 가져왔어요. 군포에서 그때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같이 제대로 투표지 아니 전자기 표기가 제대로 돌아간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는 유 변호사님 그리고 대표님 오보는 대표님과 함께 밥을 먹고 좀 느리게 갔는데 그 2시 1시 다시 이제 뭐 설치를 시작했는데 뭐 큰일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난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이제 딱 2시에 가니까 전자기 표기 딱 한 대만 놓아놓은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샘플 말이었다? 예, 근데 본인들의 말로는 그거였어요. 두 대 중에 하나만 주고 하나는 예비다. 아, 예비. 우리한테 두 대만 주겠다고 지 멋대로 선관위가 두 대 제시를 해서 우리는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없던 두 사람이 빠지니까 아예 속이려고 한 거예요. 이젠 한 대밖에 못 설치해주겠다고. 근데 대법원에서 온 재판연구관들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분명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 자기네들은 요 내용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어디 두 대가 있고 예비가 있고 주가 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냥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쑥덕거리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거의 머리를 뽑을 듯이 달려들어서 결국 두 대를 설치하긴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항상 우리가 저 선관위든 대법원이든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면 그리고 이성이 있는 멀쩡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면 완전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깽판을 놓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그냥 증거 같은 것도 여기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여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해야지 걔네들의 좀 눈치를 봅니다. 심지어 저는 변호사 아니에요. 그런데 와 어제 재판연구관하고 그 대법원에 있는 직원하고 눈을 막 부릅뜨면서 저를 막 노려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이 작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 눈싸움에서 일단은 무술인 변호사님 유리한 걸로 아, 작은 게 떠봤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또 여자이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눌어보면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면서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일 비장하게 재검표일이 나가 있는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얘네들은 인간으로서 대접하면 무시합니다. 지금 지금 문수정 변호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요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이게 법원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면은 피고는 재검표에 필요한 장비 일체의 제공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고가 요청하는 대로 너네들이 갖고 있잖아요, 장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제공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어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검증기까지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QR코드 검증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명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쓴 게 아닙니다.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투표지 분류기든 전자개표기든 간에 두 대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억세트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두 대를 설치하는 건 그쪽 피고의 의무인 겁니다. 의무. 피고 선관위의 의무인 거고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놓고도 피고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법원이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피고 선관위를 수수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날 있었던 재판 연구관들도 마찬가지로 수수방관했습니다. 원고의 요청사항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원고가 신청한 검증방법이거든요. 모두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따르더라도 지금 상황은 법원과 선관위가 너무 유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6월 28일 그 재검표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중간에 저 방법 자체가 실제적으로 파행으로 갈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령 QR코드 그냥 자기들이 그 가져온 기계 장치로만 하겠다. 이미지 대전은 할 수 없다. 라고 빠득빠득 우기면 제공을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스캔 이렇게 QR코드 다 스캔이 됐는데 파일이 생성됐는데도 그걸 대조를 안 시키겠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 다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청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고 그동안 재판 경과에 따라서 재검표기일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정리. 정리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적어도 지금의 재검표기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 대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은 이미 2020년 4월 15일 개표 당일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지 않아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그리고 원고가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법원이. 자,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 선순위로 감정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2020년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감정 진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중간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만약에 4월 15일자 이미지가 만약 10만 장이 있어야 되는데 해봤더니만 8만 장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만약에 그 개표를 하면서 지금 재검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되면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2만 장이 없어. 없는 거죠. 2만 장이 없는 거죠. 2만 장이 없는데 엄청난 일이면 이걸 바로 그때그때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현물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표를 하는 거죠. 뭐하러 같이 합니까? 현물 안 볼 거면. 재검표를 하는 이유는 재검표랑 저 이미지 파일을 같이 하는 이유는 이미지 파일 분석이나 대조 결과에 따라서 그 의심되는 증거들을 현물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20년 4월 15일자 이미지 파일과 증거조사일 생성, 그러니까 이제 재검표 기일날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을 전부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똑같은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2020년 4월 15일 날 개표한 이미지랑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었던 그대로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그 투표지 실물하고는 완전히 동일해야지만 되는 거죠. 한 표라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한 표 한 표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로 양자를 대조하고 이거는 당연히 대조가 의미가 있으려면 전수 대조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든 QR코드 데이터를 추출하든 이 결과물은 엑셀 파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은 엑셀 파일로 나오니까 그 엑셀 파일은 당연히 양 당사자에게 제공돼야 된다. 예, 뭐 양 당사자는 사실 저희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갖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제출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4월 15일 이미지 파일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재판에서도 한쪽 당사자가 낸 증거를 타방 당사자가 볼 수 없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당연히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거죠. 지금 이 소송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생성된 이미지 파일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당사자인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사자에게 제공되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공개는 안 하잖아요. 공개를 하면 저희 책임인 거죠. 저희가 그 법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는데 뻔히 안 할 걸 알면서도 공개될 우려를 들어서 안 준다. 네. 변호인들을 못 믿겠다. 그럼 우리도 법원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선관위를 못 믿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를 상당히 유출을 꺼려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뭔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몇 번을 찍었는지가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름 안 적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로 한 참관자가 가서 심지어는 영상 촬영을 하도 해도 개표장에서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수표용지 다 찍어도 돼요. 그게 공개 개표장에서는 다 공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재판만 가면 공개가 안 돼요. 재판 가면 공개를 안 하겠다. 사실 문제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느냐 재검표 했을 때 그걸 활용하라고 확인하라고. 네, 본인들이 그렇게 보도 자료인지 홍보 자료인지를 써서 공개를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소송에서 자 그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미지 파일을 해봅시다 하는데 왜 뺍니까?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들의 소송 전략을 노출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는 정말 소송에서 대법원에 몇 번이나 주장을 했고 그리고 대법원도 저희한테 약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은 아니에요. 예,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유출이 아니고 이것은 이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판사가 와야 되잖아요. 예, 최소한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이게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양보는 불충분한 검증이나 감정을 저희가 수용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요 촬영 부분 조금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선거인 명부,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와의 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안 그러면 똑같은 것끼리 그냥 종이를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약 요구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종이 선거인 명부하고 통합 전자 선거인 선거인 명부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대규모의 전산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계속 이제 해 왔기 때문에 통합 선거인 명부가 선관위에서 사실 진짜 그 선거인 명부거든요. 선거 명부 달라고 해도 계속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게 서버에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원래는 인천 연수 을스트 선거인 명부가 한 부가 출력이 돼 있어야 돼요. 선거 그러니까 20일 전인가 30일 전인가 출력을 해서 실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 보존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게 증거 보존이 돼 있는데 이거하고 저 통합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자신이 없는 거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할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갑자기 요구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날을 대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포렌식을 해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포렌식을 해놨습니다. 포렌식을 해놓은 걸 쓰질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포렌식 했죠, 그러면? 피고선관이? 그것도 포렌식을 하는 사유가, 나중에 이제 이 그 투표에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경우에 예, 그 대비한 거예요. 예. 증거를 대비를 대조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정작 해시 코드까지 떠냈다잖아요. 네. 정작 그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걸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을 위하고 선거에 대한 어떤 무결성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법원에서 이걸 비공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최소한의 전제. 최소한의 전제이기 때문에 뭐 공개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소한의 전제고요. 우리가 지금 전제사항으로 정리해둔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 자체를 막겠습니다.
단순히 거부한다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고요. 진행 자체를 막겠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막고 이런 식의 재검표를 수용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이 소송 지휘권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 아까 전에 그 명령서를 보셨잖아요. 투표지 100매, 뭐 후보자별로 100매를 확인해서 하겠다. 뭐 검증 방법을 결정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매 시연하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법원이 한번 보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투표지 100장 시연으로 돌린다고 투표지의 그 상자의 봉인을 깨는 순간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누가 봉인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0장을 아무리 시연의 목적이라 한다면 시연의 목적으로 돌리고 싶다면 시연하고 이미지 전수 조사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법원에서 밝히면 됩니다. 밝히고 나서야 시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미지 전수 조사를 할지 안 할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연을 목적으로 그동안 1년 넘게 그렇게 애지중지해온 증거보전의 상태를 깨겠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만약에 이제 증거보전 절차가 깨진 거죠. 봉인이 깨진 상태에서 선관위가 선관위도 자신들의 그 공정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밝혀주세요, 제발. 그렇죠. 네, 자신들이 공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선거를 진행했으니까 제발 우리 원고님들 제발 밝혀주세요. 이렇게 이걸 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시고 이미 깼는데 봉인을 깼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냥 부정선거 은폐하려고 하는 그 수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네. 네. 그리고 선관위가 그렇게 우리가 이 그 선거법에도 위배되는 QR코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이유가 QR코드를 사용하면은 부정한 투표 용지를 검출하기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라고 본인들이 그 QR코드 쓴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QR코드로 검증을 하는데 꼭 지금 필요한 그 기능인데 본인들이 뭐 제대로 되지 않은 다이소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뭔가 그것도 100개만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혹시 뭐 괜찮으시면 이게 지금 질문들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렵다고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개표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 있죠. 일단 이제 손으로 수 확인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전자 개표기로 쭈르륵 지나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이 증거 자료는 뭐가 있냐? 실물 표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그 이미지 파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들과 실물표의 공이 다 QR코드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이때까지의 재검표는 그 QR코드, 그 이미지는 놔두고 다 이미지가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분석하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실물표를 가지고 일일이 세서 아 1번 후보 몇 번, 2번 후보 몇 번, 숫자가 차이가 뭐 몇 표 차이 안 나네? 아 이거는 그냥 실수로 됐네. 됐다. 뭐 이게 후보가 바뀌지는 않아. 끝! 이때까지가 이렇게 재검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산을 포함한 대규모의 조작이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이 거의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이 나온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검증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손으로 확인하는 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거는 1차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차로는 QR코드 검증이에요. 선관위가 그렇게 그 투표 용지에 이 가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QR코드는 4만 장만 있어요. 4만 장. 네, 거의 한 그 사전선거에만 있고 네. 당일선거에는 없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로 깔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또 통해서도 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의 이미지도 QR코드가 없다고 해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QR코드 검증. 사실은 이 QR코드 검증하고 3단계인 서버 검증하고는 한 세트예요. 세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서버 검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서버 검증하는데 무슨 뭐 10억이 드니 뭐니 뭐가 어떻게 걸리니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서버 검증을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서버 검증 포기한 게 아니고 QR코드 검증이라도 그러면 이번 개표할 때 재검표할 때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법정에서도 지난 4.15 그 법정 첫 번째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지금 그 변호사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QR코드 검증하고 거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어서 서버 검증도 가야 되는 앞으로의 이 재검표는 이게 할 단계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 선관위는 어떻게 재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문서를 지금 본 상태로는 느낌이 잠시만요. 네. 지금 서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서버 감정이나 검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버 감정을 지금 저희가 제일 최우선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재검표 자체가 미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부담을 느낄 일은 없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거는 법원이지 저희가 미룬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날이 너무 지연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부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일단은 다시 나중에 하는 걸로 하지만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서버 부분이 서버를 당장 어떻게 잘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피고가 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서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피고가 뭐 때문에 서버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서버를 해주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포렌식을 하는데 140 온라인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라인 포렌식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포렌식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계속 그걸 듣고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서버를 이야기하니 저희가 서버를 일단 접고 이 QR코드 부분을 얘기하게 된 거죠. 예, 온라인으로는 포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온라인 포렌식이라고 없어요. 말을 붙일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6월 28일 재검표가 실제로는 이 재검표에서 이제 뚜렷한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그리고 서버 포렌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선관위의 어떤 문서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그 종이를 세워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그 전제를 일부러 살짝 깔아놓고 밑자락을 깔아놓고 이게 지금 밑자락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기 내용 보면 시간 타임테이블도 보면 이 밑자락을 깔아놨지만 자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수개표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미지 QR코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왜 지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도입하고, 그렇게까지 전자로 다 도입했으면서, 왜 분석은 전자로 하지 않느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사실 재밌는 얘기 있는데 제가 금요일에 세팅 장소에 한 시간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걔네들이 제가 도착했을 때 뭐하고 있었냐 QR코드 리더기에 사전 투표용지 모의 투표지를 하나하나 찍고 있었어요. 띡띡 하고 그런데 혼잣말로 뭘 했냐 하면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혼잣말로 이러더랍니다. 아 그거 QR코드 믿으면 되지 또 뭐 이런 걸 하면서 지들끼리 대법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재판연구관이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고 특히나 대법원에 그냥 사무관이라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면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QR코드를 검증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투덜투덜대면서 그럼 본인들이 일일이 QR코드 찍기 귀찮으면 우리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자꾸 일일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는 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직원 얘기를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걸 한 장 한 장 찍고 있겠다는 얘기는 야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인들. 아니 프로그램을 돌리면 될 것을 왜 다이소 QR코드기를 가져와서 한 번도 선거에 쓰지도 않은 다이소 QR코드를 왜 쓰냐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QR코드 이미지 그 백업 데이터 나오면 그거 돌리면 끝나는데 바로 뭐 몇 시간이면 다 분석이 돼 나오는데 뭘 그렇게 찍고 있어 그냥
왜 다이소 그 이걸 쓰냐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전제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어떠한 절차 진행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절차 진행도 진행되는 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판사가 없는데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이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검표가 강행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연이 강행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투표지의 보전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 국민들께서 재검표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선거 무효 소송의 목적은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기 위한 겁니다. 재검표가 파행되는 것 아니면 재검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 저희가 애초부터 그냥 숫자만 세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1년 넘게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설사 대법원이 아니면 또 피고선관위가 만행을 부려서 재검표가 파행이 되고 또 저희가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인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저희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입장이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나왔던 얘기들, 합의된 사항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진 그러한 재검표 기일 진행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제 자체를 만약에 흔들거나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그러한 검증 방법이나 증거 방법을 우리가 만연히 그 옆에서 구색을 맞춰주면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역사 속으로 파묻어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에는 협조하지 않을 뿐더러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그러한 어떠한 지위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오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선관위가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지금 개표나 그 개표 지금까지 전자통합선거명부 전국에서 투표하고 온갖 전자장비를 총동원해서 쓰면서 나라 예산 엄청나게 수천억을 갖다 쓰면서 정작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수개표만 하자? 종이만 세자?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그 기계를 쓰지 말란 말이야. 전자개표기 쓰지 말고 통합선거명부 쓰지 말고 전자로 온라인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지금 선거는 전자로 막 통합선거명부 온라인으로 막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재검표는 그냥 종이로만 하겠다?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이 선거 그다음에 이 선관위와 대법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아예 이제 영구히 이 대법원과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집단 온상 그냥 낙인 찍히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재검표 그러니까 온라인과 그 다음에 디지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 재검표를 동시에 다 같이 하라.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 예, 한 말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예. 마무리를 할게요. 내일 재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검표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모두 다 선관위가 그렇게 자랑하는 전자개표기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다 통과시켜서 선거 때 전자투표기를 다 통과했던 그 이미지들하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봐서 절대 조작이 없을 내일 재검표 때 통과된 그 이미지들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 사람 눈으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판별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손수개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게 모든 내일 몇만 장의 그 투표용지가 다 전자투표기를 지나가서 스캔해서 스캔 파일 가지고 아, 우리 안 준다잖아요. 안 주죠? 안 준다 좋습니다. 그날 가서 프로그램 돌려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결과 엑셀 파일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엑셀 파일하고 뭐 검증하고 하는 작업 100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100장 하면 정말 찾아내겠습니까? 우리의 이거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요 빨간색으로 써진 거 10만 요거를, 다 부수갑시다. 요거를 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손으로 센 거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선관위가 그토록 왜 이런 식으로 단순 수개표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결정된 그대로 내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일 더 이상의 한 발자국의 진척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원이 저는 뭐 대법원이다 법원이다 뭐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법원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이미지 전수 대조를 하지 않는다, 이미지 파일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지 파일 저장조차 안 할 겁니다. 저장할 필요가 없죠. 왜?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는데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돼도 삭제를 하려고 들 겁니다. 만약에 통합선거의 명부를 볼 수 없다면 통합선거의 명부를 볼 수 없다면 앞으로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는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아마 삭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조작이 일어나도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그러한 방법을 대법원이 조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이 전자개표기 또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통한 이와 같은 투표가 진실한 것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죠. 예,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저희가 막아내겠습니다. 예. 무수진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겠네. 네, 빠르게 얘기하자면 이제 아까 저 촬영에 대해서 유 변호사님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잠깐 지나갔는데요. 다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촬영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건 결국 촬영하면 큰일 난다. 촬영하면 뒤집어지고 촬영해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마무시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자인하는 거라고밖에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 대법원 그리고 선관위, 선관위랑 대법원 한통속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각 지방에 있는 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천 연수 선거관리위원회장 결국 다 법관들이에요. 법원과 선관위는 이해관계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과 선관위가 서로 결탁해서 이 소송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순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의 진행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질문인데요. 예. 그 검표 그, 네. 그 개표 과정은 예. 국민들 모두가 예. 참관을 할 수 있고 예. 그렇지만 대표로 뽑아가지고 예. 참관자가 촬영을 해서. 예. 다른 국민들이 얼마든지 또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선거할 때 개표 과정은 누구든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또 그럼 그럼 개표가 아니고 재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재판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떤 사유에서 내일 촬영을 금지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생각? 그거는 이제 재판 그 판사 마음이죠. 네. 그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촬영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금지하는 그런 이제 몰상식 저는 몰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럴수록 더 공개돼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공개를 하면 의혹과 논란이 대폭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혹과 그 이 뭐냐면 논란이 대폭발한다 그 이야기는 이 재판에 선거의 부정이 위험이 그 엄청나게 있다. 뭐 무슨 뭐 크라켄? 크라켄이 숨어 있나? 뭐 이런 느낌인가요? 크라켄. 예. 그 오늘 이제 그 내일 들어가실 분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추가로 내신 저희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명규 변호사님, 그리고 이승우 변호사님, 그리고 권우현 변호사님, 그리고 또 저기 현성상 변호사님. 예, 이렇게 추가로 선임계를 내신 소송 대리인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참관인으로 네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는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근호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조슈아님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참관인으로서 또다시 이제 이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니까요. 많은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8시 반부터 저희 8시 반부터 아마 이렇게 인천 지방법원 검찰청 앞에서 아마 집회가 시작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예, 소송 대리인들 변호사님들도 이미 다 9시 방향에 다 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또 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재검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예, 순례죠 순례 예, 많은 순례 바랍니다. 예. 내일 하루 종일 순례하시면서 그 근처에 맛집도 찾아보시고 그 근처에 카페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시면 될까요? 네, 예.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조수아님 왠지 아쉬운 표정인데.